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왕.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다시 침략하여 그들의 제일 큰 성인 가드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는 또 모압을 쳐서 포로들을 땅바닥에 나란히 눕혀놓고 줄로 재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다음 다윗은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다세셀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하다세셀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하고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또 하다세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군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의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세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다세셀이 통치하던 성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옷도 빼앗아왔다. 하맛 왕 도인은 다윗이 하다세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다세셀과 도이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은과 금과 놋 제품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시리아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소바왕 하다세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더욱 유명해졌다. 그가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이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 서기관은 스라야였으며 그의 경호 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였고 궁중 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승리의 결정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소바와 에돔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올려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배치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전리품에 욕심을 부리거나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대로 옳은 일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